않습니까? 훈장질했다. 적당한 얼굴. 지성적이요. 밖에 대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름을 약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모습, 서울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주제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게 모이고 지하도에다가 서울의 모습을 서울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해서 만들어진 전시회입니다. 전철에 제가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앉고 싶은 거야. 앉고 싶은데 그 경로석에는 노약자석에는 또 못 가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허옇게 됐어. 그러니까 노인인 척하고 탁 앉아서 한번 버텨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왔는데 이거 찍어. 아 정말요? 고양시에서. 고양시에서 정말요?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고 400점을 찍으려고 했어. 민중들의 생활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